이번 영상에서는 조명의 색온도를 조절하며 빛 확산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상단 셀렉트 메뉴에서 컬러 레인지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조명 빛을 선택하기 위해 하이라이트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색상을 따뜻한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마스크 영역을 키보드 Alt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마스크 편집 화면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조명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솔리드 컬러 썸네일을 클릭해 다시 일반 작업창으로 전환해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줍니다. 옐로우 빛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스크린로 변경해줍니다. 빛이 추가되어 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이 확산되는 모습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J를 이용해 다시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작업 화면을 보며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빛이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명 외 다른 영역에도 옐로우 빛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컬러 밸런스를 선택해줍니다. 컬러 밸런스 옵션 값을 조절해 따뜻한 색감을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 풍경 사진의 조명 색온도 조절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확실하게 변경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